지금 바이크를 세우고 여기 앞에 출렁다리가 있다 그래서 출렁다리 쪽으로 좀 가보고 있습니다. 조금 무섭게 생겼네요. 보여드릴게요. 우와. 오, 제대로 출렁거린다. 걷는데 막 자동으로 막 점프가 되고 있어요. 지금 팔각정 쪽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헬멧 들고 마스크 썼고요. 아, 덥다. 되게 더워요. 이쪽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사람들 지나가서 마스크 좀 내릴게요. 저기가 팔각정이네요. 아, 힘들다. 팔각정 도착했습니다. 경치는 훨씬 되게 예쁘네. 팔각정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어치야. 만들 수 있는 언니가 몇 개가 없군요. 여기서 영상을 찍으려고 그랬는데 내려가야 될 것 같아요. 올라오면서 좋았던 곳이 더 좋았던 것 같아서 다시 내려갑니다. 안녕하세요. 달리는 걸 인사드립니다. 저는 응봉산에 와 있습니다. 응봉산 팔각정은 방금 갔다 왔고요. 지금 바로 밑이에요. 지금 되게 덥습니다. 마스크 끼고 여기까지 올라왔다가 내려가기가 장난이 아니네요. 집에서 여기까지 오는 라이딩 영상을 찍었는데 SD카드가 오류나는 바람에 있던 영상이 다 날아가가지고 제가 라이딩 영상을 응봉산에서 저희 집 쪽으로 가는 영상으로 대신하겠습니다. 팔각정 위도 좋지만 지금 이 자리도 되게 좋습니다. 제가 여기 주변 한번 보여드릴게요. 오늘 되게 미세먼지 없어서 멀리까지 보입니다. 저 멀리 잠실 타워도 보이고요. 그리고 저쪽 산이 뭔진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마도 남한산성 쪽도 보이지 않을까, 오늘 같은 날에 그렇게 예상해 봅니다. 저쪽 가면은 옥수도 보이고요. 저 넘어가 저희 집입니다. 그리고 저 위쪽은 팔각정입니다. 사람들 운동 많이 하고 계셔요. 위에보다는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여기가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뷰가 위에보다 시원하기도 하고요. 저는 지금부터 고프로에 마이크를 달고 안 달고 차의 영상을 찍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바이크 유튜버인데 라이딩 영상이 없으면 안 되겠죠? 돌아가는 영상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부릉부릉 운전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집으로 출발하겠습니다. 여기 올라올 때 경사가 대단히 심했습니다. 그래서 바이크 좀 초보분들은 조심하셔야 될 수도 있어요. 이게 내려갈 때는 영상에 경사가 심한 게 잘 안 보이거든요. 여기만 하더라도 꽤 깊은데 경사가. 진짜 조심하셔야 됩니다. 제가 내려온 산이 저쪽이에요. 저 위. 그 박주진에서 여기 가보라고 남겨주신 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내가 이따가 댓글 남겨드릴 거예요. 감사하다고. 이렇게 좋은 줄 알았으면은 벌써 여러 번 왔겠죠? 남산도 가고 여기도 가고 그랬을 것 같아요. 바람 세기에는 여기가 짱인 것 같아요. 진짜 진심 정말. 가자. 아이, 못 가네. 자, 저 K7 네, 걸렸어요.
야, 다 걸렸어. 자, 신호 위반 준비하고 있는 저 바이크. 서울, 송동, 하, 오, 봉. 네, 갑니다. 예. 신고해야지. 아, 방금 역주행하는 애는 내가 번호판을 못 봤어요. 아, 아쉽다. 한 건 더 올릴 수 있었는데. 자, 오늘 신호위반 되게 많이 보죠? 126. 네, 신호위반입니다. 자, 여기가 되게 코너가 깊어서 코너를 되게 돌고 싶거든요? 근데 보시면요, 여기 딱 코너를 돌자마자 신호등이 있습니다. 자, 일단 이 신호등이 위험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여기 좌회전 차가 이렇게 좌회전 차선입니다. 좌회전 차가 저처럼 멈춰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험하니까 절대 여기서 코너 타지 마세요, 동네 사람들. 여러분, 저는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안전운전하세요.